요즘 이 장애라는 말이 많이 사용됩니다. 여러분이 자주 듣는 장애가 뭐예요? 공황장애. 네. 공황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공포란 말입니다. 공포가 너무 심하면 공황이 돼요. 그래서 이 그 다음에 또 무슨 장애가 있어요? 강박장애. 네. 별로 걱정할 일도 아닌데 자꾸 뭔가를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닌가 저렇게 해야 될까. 그런데 내가 나를 생각해봐도 좀 이상해. 그렇게까지 자꾸 걱정 안 해도 될 일을 자꾸 내가 하고 있던 거야. 그날에 또 무슨 장애가 있어요? 분노 조절 장애. 예. 옛날에는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누가 내 앞으로 끼어들면 나도 그런 적 많았어. 그리고 그거 이해하고 약간 화가 나도 조절이 됐어. 뭐 참지 뭐. 근데 이게 이제 분노 조절 장애가 되면 참을 수 없어. 막 화가 뭐예요? 막 폭발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데, 택시를 타고 요금을 냈는데, 자기는 돈을 딱 맡겨줬는데, 택시 운전사가, 돈 덜 줬다고. 근데 어떻게 화가 나는지, 그냥 주먹을. 하여튼, 말하기 전에 뭐부터 먼저 나가? 주먹부터 먼저 나가. 이게 조절이 안 된대. 옛날에는 뭐 화가 좀 나도 참자.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어느 정도 조절이 된. 조절이야. 그 요즘은 이 조절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조절이 안 되는 조절이 잘 안 되는 것을 조절 장애라고 그래요. 조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장애의 증세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그러면 이게 그런 게 장애가 조절이 안 되는 게 다 나한테 좋은 거요, 나쁜 거요? 나쁜 거예요. 다 내 유전자 끄고 상대방 유전자도 끄고, 이게 다 해로운 거야. 그 해로운 것이 조절이 되어야 되는데, 이 해로운 것이 조절이 안 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가 미워도 너무너무 미운 거야. 뭐, 그거는 증오 조절 장애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때까지 이제 강의 들으셨으니까, 그 원인이 뭔지, 여러분, 좀 말씀하실 수 있겠죠? 원인이 뭐예요?
그렇죠. 결국은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우리 인간은 영적 에너지로 지배가 되는데. 자,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은 뭐예요? 증오심을 조절할 수 있는, 증오심을 억제할 수 있고, 증오심을 없앨 수도 있고, 증오심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어요? 참, 사랑에 있죠. 그렇잖아요. 사랑하면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안 나요.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뿅 갔을 때는,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고집이 좀 세단 말이에요. 그럴 땐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이, 여자가 자기 주장이 확실해야지. 그래서 우리 마누라는 자기 주장이 확실해서 좋아. 그게 다 장점으로 보이더라고. 근데 한참 살다 보니까, 야, 이 고집이 너무 세.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한참 뿅 갔을 때는, 뿅 갔을 때는 그게 그냥 긍정적으로 보여서 화가 안 났는데, 이제 한참 같이 살다가 보니까, 야, 이게 고집이 상당히 센 거야. 목사님 너무 크게 웃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예? 근데 요즘은 제가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 하면 이 경상도 남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여자 고집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내가 경상도 남자로서 이렇게 고집이 있는 마누라를 잘 데리고 산다는 그 자체가 감사해.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차원이 한 차원 어떻게 된 거예요? 더 높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그 고집을 고집으로 내가 보기가 싫고 자기 주장이 확실하고 그런 걸로 보면서 나를 위로하고 화 안 내고 그랬는데, 이게 확실하게 고집이란 것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극복할 수 있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뭐가 생긴 거예요? 힘이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극복하는,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영적 힘이라고 그래. 그래서 영적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하면 spiritual power라고 그래. 그래서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영적인 능력, 이제는 분명히 고집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고집을 어떻게 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포용할 수 있다. 네. 그 옛날 같으면 도저히 네? 도저히 그거를 용납할 수가 없었는데, 아시겠죠? 그러면 옛날에 내가 그거를 용납할 수 없고 포용할 수 없었다면 나는 무슨 힘이, 무슨 에너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포용력이 없었어. 그 포용력이라는 것은 그거는 영적인 정신적인 힘이야. 그러면 어떻게 그 힘이 없던 사람이 있게 되었느냐? 어떻게 있게 되었을까?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뭐예요? 포용력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 그런데 이 포용력이 생기는 것을 흔히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 이것도 이 정도도 이제 포용할 수 있고 또 이것도 포용할 수 있고, 이렇게 포용력이 생기면 마음이 굉장히 어떻게 될까? 편안합니다. 평화가 깃들기 시작해요. 포용력이 없는 사람은 항상 마음 속에서 요동쳐요. 그 막 파도가, 그러니까 그게 베타파라 이 말이에요. 포용력이 다 생기면 이게 알파파가 유지가 된다. 그래서 그런 내가 참을 수 없는 것들, 내가 견딜 수 없는 것들을 더 잘 견디게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숙을 해가야 돼. 근데 요즘에 이 문제들이 그런 포용력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뭐예요? 없어져가는 쪽으로. 그래, 그것이 바로 포용력이라는 것은 내가 조절할 수 있다. 내가 증오심도 조절할 수 있고 내가 분노도 조절할 수 있고 그게 포용력 아니에요. 그러면 분노를, 증오심을 조절할 수 있다. 고 하는 거는 그게 무엇의 힘이에요? 그게 무조건적 사랑의 힘이에요. 무조건적 사랑. 그러니까 이 온 우주에 여러분, 온 우주에 뭐가 없다면, 무조건적 사랑이 없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포용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이 세상 각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악한 현상이 어떻게 이렇게 포용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굴러가고 있어. 그 무조건적 사랑이 없다면 이 악한 세상은 벌써 뭐예요? 없애버리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악해지고 이 세상 자체가 이렇게 악하게 돼도 이게 어쨌든 간에 유지되고 있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렇게 이 세상이 그래도 유지되고 있는 걸 보면, 참,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뭐예요? 참으로 포용력이 강하다. 그 포용력이 강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무조건적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 증오심, 분노, 두려움, 공황, 뭐 이런 것이 조절이 되려면은 우리가 그 조절시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해. 그렇죠? 힘이 필요해. 그 힘의 본질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여러분, 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무엇을 지켜주는 겁니까?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게 조절이 안 되고 그러면 뭐 어떤 경우에는 뭐요? 화가 너무 나는데 이거 화를 풀 길이 없으면 어떤 경우에는 뭐요? 막 아파트 20층에서 뭐요? 뛰어내리기도 하고. 이래서 다 그 결과가 뭐예요? 사망적이요. 파괴적이다. 나를 자꾸 파괴한다. 이거죠. 그래서 나를 파괴하는 게 이제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게 바로 뭐예요? 술 먹어버린다. 내 생각을 완전히 마비시켜야 돼. 알코올로. 그러면 또 뭐예요? 또 이제 마약으로 완전히 취해버려야 돼. 그 사실상 내가 그걸 조절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어떤 아기가 다섯 살 먹은 애가 너무 두려운 일을 당했어. 우와! 그러면 이 공포가 자기 힘으로는 조절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조절됩니까? 내 힘으로는 조절이 안 돼. 그러면 누구 품으로 가야 돼? 그렇죠.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엄마 품에 안기면 조절이 되기 시작해. 마음이 놓이기 시작해. 네. 그러니까 모든 그런 조절 장애는 뭐 안에서 해결되게 돼 있어요. 네, 무조건적 사랑의 품 안에서. 아시겠죠? 자, 여러분 봅시다. 분노 조절 장애를 한번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죠. 어떤 다섯 살 난 남자아이가 있는데 아빠가 미국 출장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동안 자기가 아주 그 갖고 싶었던 그 리모컨 장난감 자동차를 아빠가 사온 거야. 다 사서 방 안에 세보니까 진짜, 진짜 좋아. 근데 혼자서 좋으면 별로 일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이제, 그 아파트, 이제, 그 어린이 놀이터에 가서, 이제, 조물애기들한테 자랑해야 돼. 그래서 다, 온 조물애기들이 모여가지고, 이야, 이거 진짜 좋네. 와, 내가 네 아빠가, 미국, 가서 사왔대. 와, 좋겠다. 너는,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어떤 놈이 딱 와서 보니까, 이야, 너무 탐이 나거든. 그냥, 나이가 한 13살쯤 됐어. 그래서 탁, 그래서 그 집어가지고 어떻게, 응? 도망갔어. 열 받아, 안 받아?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애는 분노 조절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아! 이거 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그렇죠. 으아! 아! 조절이 안 돼. 이제 이럴 때 감마파야. 아시겠죠? 그런 상태에서 오래 가면 그 참 유전자 다 꺼져. 그러면 그 분노를 어떻게 조절해? 자기는 조절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이거는 조절이 돼야 돼.
걔는 어떻게 조절할까요? 이상구 박사 강의도 안 들었는데 어떻게 조절할까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합니다. 왜? 걔는 본능적으로 어디를 가면 이 조절이 안 되는 이 분노가 조절이 되는 줄을 뭐예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어디로 가요? 아, 막 엄마를 막 소리쳐서 엄마, 엄마 하고 자기 집에 아파트에 갔더니 엄마가 없어. 이거 죽을 지경이 아니에요. 지금 이 현대인들이 엄마가 없어. 그 엄마는 누구요? 그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아시겠죠? 우리에게는 우리가 분노, 공포, 어디 가서 풀어 이거를. 이거를 풀 곳은 나를 사랑하는. 그렇죠?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어떤 존재가 없다면은 이것은 풀 곳이 또는 풀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아끼던 장난감 자동차를 갖고 간 놈이 막 너무너무 밉고 증오, 그렇죠? 분노. 네. 이걸 어떻게 해? 이걸 빨리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서 빨리 이게 뭐예요? 조절이 돼야 돼. 그래야 내 꺼졌던 유전자들도 다시 켜줄 수 있잖아. 그래야 내가 살아. 이게 살, 이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에 우리가 봉착했을 때 반드시 무조건적 사랑이라 사랑을 나에게 주시는 존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있는 거라고.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 실제로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 무조건적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것이 진짜 생명이구나. 그게 생기구나. 라고 해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그제서야 꺼졌던 유전자가 켜지면서 암세포를 죽이는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나 그런 장애증을 치료하는 방법이나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로서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부터 그런 조절을 잘 하는 사람들, 포용력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포용력 또는 이해력, 그렇죠? 상대방의 처지를 잘 이해해주고, 이해하면 화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래서 이해하고 포용하는 능력을 아주 강하게 갖춘 사람을 흔히 뭐 텄다 그래요. 도가 텄다는 거야. 도가. 도가 트면 포용력, 조절 능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가 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도. 도 같은다. 도 이건 뭐예요? 이게 길이야, 길.
길. 길, 도튼 사람이라는 말은 길을 발견한 사람이야.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당하고야 만다. 그냥 당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술로, 마약으로 또는 도박으로 이런 식으로 간신히 해결해 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결하는 것은 해결이 아니고 그냥 뭐예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 포용한 적도 없고 그걸 이해한 적도 없고 그걸 용서한 적도 없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구 박사가 그 돈 친구한테 그 돈 5억을 뺏기고 그것이 용서가 되지 않았다면 병 납니다. 예. 그게 예. 그게 이제 용서가 안 되고 가끔 가다가 그 미스터 구 생각만 나면 또 혈압이 올라가고 또 그렇죠. 똑같은 증세가 또 나타납니다. 예. 이제 그런 게 자꾸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그 속에 깊은 곳에는, 감옥이 있습니다, 감옥. 그 감옥에 이제 누구를 수감하고 있어요? 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수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감옥이 클수록 그 수감자가 많을수록 여러분 유지 관리비가 굉장히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렇게 되면 내가 왠지 피곤하고 어두워. 왜? 거기에 내 생기가 많이 투입이 돼. 왜? 증오심, 분노심, 두려움, 걱정, 불안감,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고, 예. 네. 왜? 그 감옥에, 그 내 마음속에 감옥에 수감된 사람들이 다 그 뭐예요? 그 나의 포용력을 자꾸 소모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에너지가 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유지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면 자꾸 돈이 딸리잖아. 돈이 딸리면 어떻게 돼? 더 예민해져. 그렇죠. 돈이 충분히 있으면 뭐 좀 건물에 문제가 생겨도 또 어떻게 그 돈 써서 수리하면 되는데 이게 돈이 딸리면 이제 이게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이게 이제 예민해지고 폭발한대. 그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내 마음 속에 이 무조건적 사랑이 풍부히 들어와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그 얘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라는 걸 해보시면, 성경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슨 역사 공부를 하고, 무슨 사건 공부를 하고, 무슨 이론을 공부하고, 그런 게 그렇게 최고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되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 줄줄 외우는 성경들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뭐예요? 여러분 다 알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예. 네. 거기에 이제, 여러분, 그게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살아가서 이렇게 돼 있어. 그 이처럼이라는 말만 알고 그 이처럼이 얼마만큼인 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이렇게 지나가면 나한테 아무런 힘이 안 나. 그 요한이, 사도 요한이 그 성경절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그 이처럼이 얼마만큼인 줄을 배워가는 것이 성경 공부예요. 예. 그래서 영어로 보면, 영어는 이렇게 되어있어. 영어는 이처럼이 아니고, 영어는 요한복음 3장 16절. 야. 자, 한국말로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영어는 뭐라 그랬냐면 For God 하나님이 사랑하사 love 어떻게 사랑하사 God so loved the world. So loved. 이게 바로 이처럼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 so, 이처럼, 이거를 여러분이 조금씩 알아가시면, 와, 나에게는 나를 이렇게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고 계시구나. 그래서 내 몸속에 암세포가 생기는 걸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토록이란 게 더 좋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암세포가 생겨도 그게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모르고 쿨 차고 있는데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응? 내 암세포 다 찾아내서 그 암세포 쪽으로 T세포를 보내가지고 그 꺼진 유전자를 켜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그래서 내 암세포를 죽여줄 만큼 그처럼 사랑하신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배워가시면 여러분이 이제 오늘 아침에 여러분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T세포가 몰려가서 유전자가 켜져서 암세포를 죽인다. 그거는 사실이야. 뭐 거기서 뭐 사랑이고 뭐고 진선미고 뭐고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할 때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T세포가 몰려가서 그 유전자가 켜져서 유전자가 켜지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이 생산이 돼가지고 그래서 암세포가 죽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예요? 그렇구나. 그러나 그게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감동스러운 것도 뭐예요? 아니야. 왜? 왜? 이상구 박사가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면 이상구 박사는 여러분에게 뭐만 전했을 뿐이에요? 사실만 전했어요. 과학적 사실만 전했어요. 그러나 이상구 박사 강의는 과학적 사실만 전해봐야 그 강의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뭐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돼.
어떻게 얘기해야만 돼요? 그럴 만큼 우리는 내 몸속에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도 모르고 나는 쿨쿨 자고 있는데 하나님은 밤잠도 주무시지 않고 뭐예요? 다 암세포가 어디 생겼냐? 다 알아내가지고 그래서 그 생명 생기를 줘가지고 T세포를 움직여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도록 이렇게 사랑한다고 가르쳐줘야 여러분에게 치유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차원에서 아무리 배워봐야 그렇죠? 뭐 폭포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지. 그래버리면 사실은 여러분에게 그 힘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이면에 숨어 있는 뭐를 찾아야 돼? 진실을 찾아야 돼. 힘은 그 진실 속에 있어.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선. 하나님이 우리의 꺼진 유전자들 켜주시려고 그렇게 아름다운 폭포를 만들어주셨고, 응? 꽃을 보면 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유전자 켜주시기 위하여 깍꿍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는 진실을 말씀드려야만 여러분에게 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힘은 생기는 진실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이론적 사실일 뿐이에요. 과학적 사실일 뿐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강의할 때 그냥 슬슬 없는 식으로 강의를 하면 여러분 좋아지신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예. 네. 제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T세포가 가서 유전자가 켜지고, 그래서 암세포는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자, 거기에는 사실만 있을 뿐, 그 사실 이면에 있는 뭐예요? 그 놀라운 사랑, 생명, 얘기를 안 한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과연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상구 박사는 온갖 몸짓, 발짓 다 하면서 이처럼 열심히 강의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강의를 한다가 중요가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이처럼 사랑으로 강의한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요거를 공부할 필요가 뭐예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다. 성경 보면 있어.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며 얼마만큼 사랑하냐? 이거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몰라. 구체적으로 모르면 결국은 그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모르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제 책을 쓴다고 맨날 컴퓨터에 붙어가지고 이제 원고를 쓰고 또 성경 보고 또 분석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이러니까 우리 집 사람하고 놀아줄 시간이 없어.
그러면 요즘 우리 집 사람 불평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날 사랑한다는 것은 알긴 알겠는데, 그거는 추상적으로 아는 거고,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야. 여자들에게는 추상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더라고요. 여자들은 남편에게 사랑하느냐고 물을 때 굉장히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잠깐 이거 좀 빌립시다. 이 물병이 경상도 사나이입니다. 아시겠죠? 사나이. 그리고 이 꽃이 마누라야. 아시겠죠? 근데 경상도 사나이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많아요. 그래서 이 꽃이 자꾸 물어. 여보, 당신 나 사랑해. 그러면 경상도 사나이들 대답이 뭐예요? 봐라, 안에 물 있다. 사랑력이 있잖아.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안 나타나. 행동으로 안 나타나.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이 뚜껑을 열어야 돼. 우리 경상도 사나이들은 이 뚜껑이 딱 닫혀 있어요. 이 사랑을 말로 표현을 하든지 뽀뽀를 해주든지. 그래서 이 물을 어떻게 화초에다가 어떻게 부어줘야 돼. 부어줘야 이게 생생하게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도 여러분이 추구해야만 하나님이 부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 말씀이 바로, 성경에는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그 복음서에는 다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에게 하는 말 그 자체를 기록해놨거든.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말 속에 말을 잘 들여다보면, 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잠깐 했잖아요. 아브라함도 웃었고, 누구도 웃었어? 사라도 웃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너희들이 안 믿는다면 나도 집어치겠다. 나도 취소하겠다. 너희들 도와줄 생각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그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들을 끝끝내 어떻게 하도록 믿도록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라가 제가 안 웃었는데요. 저는 사라 생각할 때마다, 아, 참, 아브라함이 불쌍해. 아시겠죠? 그런 얌체, 아니, 아들 주겠다는데,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자기가 뭐요? 믿지 못하고 웃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재차 아들을 또 다시 약속을 해준다고?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그런데 그거 감사하기보다는 뭐예요? 사라한테 뭐가 더 중요했습니까? 웃었냐, 안 웃었냐가 더 중요하다고? 그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들 가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그러니까 아들이 생긴다면 내가 웃었고 안 웃었고가 문제가 돼야 돼. 안 되는데 그 문제도 안 되는 웃었냐 안 웃었냐를 사람은 들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얼마나 골치 아픈 여자요. 여러분 생각할수록 사람은 진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 사람은 어떤 여자라는 말입니까? 아니 그 그렇게 평생 고대하던 아들을 주겠다는데 그거 주는데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웃었건 안 웃었건 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정녕 아들을 낳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면 막 뭐라 그래야 돼요? 웃어서 미안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정상적인 반응일 거예요. 그런데 지가 웃었으면서도 뭐요? 그리고 또 아들 준다 켰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은 뒷전이고 뭐요? 나 안 웃었다 말이야. 그 어떤 여자요, 사람은? 자존심 덩어리다 이 말이야. 자존심 덩어리. 왜 안 웃었는데 왜 웃었다고? 내가 뭐 웃을 사람으로 취급하십니까? 왜 안 웃었대요, 사람은? 내가 어디 속으로 웃었지, 겉으로 웃었습니까? 골치 아픈 여자 아닙니까, 여러분? 응?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라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야. 뿅 가게 만드시는 분이야. 응?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사라야, 네가 웃었잖아. 막 그 말 한마디에 사라가 뭐예요? 너무너무 뭐예요?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거야. 예. 그래서 거기서 유전자가 막 켜졌다. 그래서, 아, 하나님은 내가 웃어놓고도 안 웃었다고 우기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를 미워하지 않고 그래도 사랑해서 하는 모습을 보고 뿅 간 거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배워서 아.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애 안 써도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받는 조절력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 그렇구나. 예. 네. 그렇게 되면 예. 네. 내가 포용력이 생기고 이해력이 생겨요. 네. 네. 그, 이런 사람을, 뭐요? 도튼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도튼 사람이라는 건 뭐를 발견한 사람이다? 길을 발견한 사람이다. 네. 악령이 나를 죽이기 위하여, 네. 그렇죠? 증오심을 불어넣어주고, 분노를 불어넣어주고, 네. 불안을 불어넣어주고, 예? 공포를 불어넣어주고.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면 길이 없어. 피할 길이 없어.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장난감을 빼앗긴 이 다섯 살 대가, 아, 엄마! 엄마! 그런데, 다행히 집에 엄마가 뭐예요? 있는 거라. 왜 그러니? 라고 말하는 그 엄마의 얼굴을 탁 보는 순간부터 뭐예요? 조절이 되기 시작해.
이 새끼야, 자랑가 앞에서 도망가서. 그래, 그러니. 어디서? 저기 놀이터에서. 지금 스트레스 풀리고 있어요, 안 풀리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잡한 거 아니야? 아주 간단한 걸 우리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린 아이들일지라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박사님,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 우리를 사랑하는 영적인 아빠가 계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근데 엄마가 말입니다. 조건적인 엄마들은 어떻게 하게? 아니, 아버지가서 미국 가서 사온 그걸 뺏겼단 말이야, 이 뱅신아? 풀려, 안 풀려? 스트레스도 받아. 네. 엄마가 한번 알아볼게. 어느 놈이 그랬는지. 나 경찰에 고소도 하고. 이래서 하면 걔는 풀려, 안 풀려? 풀립니다. 어떻게 해야 풀려요, 여러분? 엄마가 무조건적 사랑을 알아야 돼. 그래서 엄마가 지혜로운 엄마야. 있잖아. 우리는 참 좋은 아빠가 있지. 우리 아빠는 엄마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우리 가정은 참 행복하지. 왜? 사랑이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 엄마 생각에는 너 장난감 갖고 도망간 걔는 아마 아빠가 없을지도 몰라. 아빠가 있어도 뭐요? 맨날 술 먹고. 아들 장난감 사줄 생각도 안 하고, 사랑할 생각도 안 하고, 참, 우리처럼 행복할까? 행복 안 할 것 같아. 불쌍하지 않아? 응? 근데, 네가 장난감 가지고 놀 때 얼마나 갖고 싶었겠냐. 그치? 이해. 그럼, 화가 어떻게 돼? 분노가. 분노가 가라앉겠지. 이해하면. 걔는 참 행복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네가 그런 장난감 갖고 너무 갖고 싶을까? 안 갖고 싶을까? 갖고 싶었겠지. 그래서, 갖고 도망간 그 끝에 우리는 걔는 그런 장난감 사달라고 얘기해. 아빠도 아빠가 있어도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아빠 모양이고 또 아빠가 없을 수도 있어. 불쌍하지 않아? 불쌍해. 우리는 아빠한테 얘기하고 다시 사달라면 아빠가 사줄까 안 사줄까? 사줄 거야. 그러니까 오늘 네 장난감 뺏겼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불쌍한 애한테 줬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겠니? 우리 그렇게 생각하자. 그리고
우리는 아빠한테 또 부탁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와, 풀려, 안 풀려? 다 풀렸어. 그렇게 사랑을 가르치는 엄마가 있어야 돼.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이 꼬마는 뭐라 그러겠어? 그러면 엄마가 아빠한테 전화할 거야?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엄마가 전화해도 되지만 네가 전화해도 되지. 엄마가 전화해. 그럼 엄마가 전화하지. 꼭 해. 응? 상황 끝.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꼬맹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엄마가 하나님 노릇을 해줘야 되고, 그렇죠? 우리는 이제 엄마가 없어. 엄마가 있어도 이제 우리가 엄마를 위로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으로 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지 않으면 위로 받을 데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뭐, 교회를 꼭 당기고 돈을 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지금, 이 세상은 이 하나님, 이 사랑을 종교라는 이상한 걸로 바꿔놨어. 아시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무조건적 사랑이시고 생명이시야. 아시겠죠? 그거를 자꾸 조건적으로 변질시켜 놓고, 새벽기도 안 나오면 하나님 복 안 준다느니, 십일조 안 내면 복 안 준다더니, 십일조를 잘 내야 복을 준다느니, 이런 식으로 변질시켜 놓은 것을 종교라고 부릅니다. 종교.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종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왜? 그 사랑이 여러분의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 없이는 못 살듯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종교를 가지자.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뭐예요? 없어. 나는 이때까지 몰랐을 뿐이야. 아, 이제 뉴스타트에 와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내가 그동안 계속 술만 먹고 뭐 이래도 하나님은 그동안 내가 병들지 않도록 그토록 잘 보호해 주시고 계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알았으니, 아, 하나님, 이제는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이제는 어떻게 어디로 피해야 될 무엇을 알았습니다? 길을 알았습니다. 그 길을 아는 것이 바로 도트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뉴 스타트는 도 트는 거다. 간단합니다. 뭐 도 튼다고 해서 이런 게 도 트는 게 아니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모든 것을 내 마음의 문제, 내 유전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길은 곧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은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이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잘 봐라. 내가 하는 말도 잘 들어보고, 내가 어떻게 이 죄인들을 사랑하는지 잘 봐봐라. 너희들이 그걸 보고 나의 말과 행동 속에서 그 무조건적 사랑을 구체적으로 깨닫는다면, 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김정은이까지도 사랑하시는구나. 아를 너희들이 알게 된다면 너희는 드디어 뭐를 발견한 것이다? 너희는 길을 발견한 것이요. 너희는 진리를 발견한 것이요. 내가 곧 무엇이요? 길이요. 진리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 너희들이 본 그 무조건적 사랑이 그게 길이요. 그게 진리요. 뭐예요? 그것이 너희들의 유전자의 생명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종교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고,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항상 생명이요, 사랑이요, 진리요, 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뉴 스타트는 이 길을 제시하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종교라는 또 다른 짐을 여러분 어깨에 지어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라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왔을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뭐를 지고 있었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내가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많은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뭐요? 다 지키고. 그래서 또 율법을, 오늘 또 율법을 뭘 범했으면 또 이제 성전에 가서 또 참못했다고 빌고, 용서해달라고 또 빌고, 그래도 그게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고, 결국은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을 다 가지고 보고, 다 조사해보고, 그래, 요 놈은 됐다. 그래서 천국을 너는 가거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미 뭐예요? 내 자식을, 자식이 되도록 내가 이미 뭐예요? 십자가에서 했다. 그거를 믿으면 너희들은 마침내 좀 더, 너희가 이제 내 자식이 됐으니까, 내 자녀가 됐으니까 내 자녀답게 살고 싶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제발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너희의 죄값을 내가 다 갚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도록 이미 뭐요? 다 해놨다. 이게 뭐냐면요, 복권 100억짜리에 뭐요? 당첨됐다. 근데 그게 믿겨 안 믿겨?
안 믿겨. 아니, 내가 당첨된 거 맞아? 어? 그 번호 어디 발표됐어? 그거 내 눈으로 뭐요? 봐야 믿겠는데? 그런 것 꼭 같다. 제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다. 그거를 믿으면 여러분의 생각과 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하나님은 주시고 계신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고, 그걸 모르고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시건 간에, 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2부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구나. 요것만 여러분이 다 그렇구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문제는 이미 조건반사적으로 뭐예요? 유전자가 켜지면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박사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낫겠습니까? 이상구 박사가 제시하는 방법은 무슨 병이라도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알겠습니까? 그렇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바로 그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님은 마음에 받아들여서, 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면 유전자 다 켜져서 그게 마음의 문제든 몸의 문제든 그게 당뇨병이든 콩팥의 문제든 그것이 기관지염이든 뭐든 간에 다 유전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유전자를 켜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 문제도 뉴스타트로 나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물어보고 싶으면 이 문제도 뉴스타트로 낫겠지만 그 과정을 좀 박사님 설명해 주세요. 그거는 좋아요. 근데 박사님, 이 문제도 뉴스타트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건 뉴스타트를 못 얻겠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는 하나님의 능력, 그 생명,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치유하는 건데 못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 있을 수가 없죠. 여호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이상한 병명을 가진 병명이든 간에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를 알게 되면 다 유전자 차원에서 회복되게 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